여러분 지금 그 일요일 오후 6시 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태까지는 뒤에 이 커튼이 나오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커튼이 나오는 배경으로 녹화라는 것이 아니고 늘 이런 이제 뒤에 이런 그 배경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국일보에 보면 어떤 그 기사가 올라와 있냐면은 게임으로 병 고치는 디지털 치료제 세상이 온다. 이런 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참 재미난 기사인데 이 기사가 올라온 것이 언제냐면 2022년 11월 11일 11시 5분에 지금 기사가 11일 날 그러니까 11일 날 그 11시 5분에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게임으로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황당하게도 들리겠지만 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 공과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디지털 그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그 발전이 될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기막힌 디지털 세상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알링턴서 한미 공동 정책 심포지엄 ADHD 당뇨 암 등 치료 가능 질병 다양 미국은 FDA 승인 63개 한국은 코로나 네. 이 그림은 이제 그 뭐냐면은 유방암 치료용 디지털 치료제인 알라부 앱 구동 화면 실제 항암 치료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등을 알려주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임도 할 수 있다. 유튜브 소개 영상 캡처.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알라뷰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유방암 치료제인 그 알라뷰 앱이라는 겁니다. 유방암 치료제용 그 앱인데 그 약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게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중앙대 연구팀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앱 알라뷰는 유방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항암 치료 정보를 근거로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등을 알려준다. 앱 안은 환자 체열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시각화한 아바타가 있는데 약을 착실하게 복용하고 행동 처방을 잘 따라 하다 보면 처음엔 좋지 않았던 아바타의 안색이 점차 나아지기도 한다. 알라뷰를 개발한 한덕현 교수는 신기하게도 환자의 실제 상태와 아바타의 변화 사이 일치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2017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미 듀크대 연구진이 분석 결과 원래 하루 평균 5,678보를 걸었던 이용자들은 게임 이용 후 7,654보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치료제의 종류 독립형 독립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된 치료제 증강용 다른 치료법과 병용할 때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치료제 보완형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치료제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2020년에는 36억 2천만이었었는데 2023년에는 이제 64억 2천만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온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알라뷰와 포켓몬고는 대표적인 디지털 치료제다. 디지털 치료제란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임.
가상현실 앱 등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게임을 하면 병이 낫는다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치료제 역시 다른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보건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진짜 치료제다. 디지털 치료제라 하면 어? 뭐 그런 치료제도 있어? 그가지게 뭐 그 디지털 치료제를 해서 병이 낫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디지털 치료제 역시 다른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건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진짜 치료제다 이겁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도 기존에 약을 처방하고 수술하고 이러던 치료법과 동일한 그런 그 위상을 갖는 치료제라는 겁니다. 대면 치료의 걸림돌이 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비약적으로 커졌다. 시장 조사 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43억 9천만 달러에서 2023년이면 64억 2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9일 미 조지 메이슨대 알링턴 캠퍼스에선 국내 디지털 치료제 연구 현황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한미 디지털 치료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미 대세다. 우리 앞에 이제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9일. 9일이라는 건 이제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9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알링턴 캠퍼스에서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정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그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알링턴 캠퍼스에서 자기가 연구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과정을 이제 그 공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 접근성 높이고 부작용도 없어 8년 전 디지털 치료제 알라부르를 만든 한덕현 교수는 디지털 치료제를 그 자체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된 독립형 다른 치료법과 병용할 때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증강형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보완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문자가 오는 바람에 또 녹화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말을 자꾸 더듬게 되는데요. 그 더듬어서 참 미안합니다. 그 오히려 더듬는 것이 인간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너무 그 실수 없고 더듬는 것 없이 매끄럽게 하면 또 인간적인 미가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보면은 독립형 그 디지털 치료제는 어떤 그 종류가 있냐면은 디지털 치료제 그 자체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독립형이라는 게 있고 다른 치료법과 기존에 있는 다른 치료법과 병용할 때 그때 이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증강형 그 다음에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도록 기존의 치료법을 보완하도록 설계된 보완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형, 증강형, 보완형이 있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높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HD, HD를 치료하는
기능성 게임은 독립형 치료제이고 알라부 같은 앱은 증강령에 속한다. 포켓몬 고는 그 자체로 질병을 고치지는 않지만 걸음수를 늘려 병 극복에 도움이 되는 보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잉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은 디지털 치료만으로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치료법은 이제 독립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 또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디지털 치료법은 그 언제 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 환자나 장애인, 병원에서 먼 곳에 사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일단 개발만 해두면 수요가 늘어도 추가 생산비가 거의 들지 않고 일반 의약품과 달리 독성이나 부작용도 사실상 없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말로 자기 상태를 설명하는 것보다 상태 모니터링을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환자의 이력이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든 이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디지털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9일 미국 버지아나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알링턴 캠퍼스에서 존 도란 한국 조지 메이슨 대 게임 디자인과 교수가 디지털 치료제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디지털 치료라는 것에 관해서 상당한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미국 FDA 승인받은 치료제만 63개. 그 이 디지털 치료제가 FDA에 승인받은 것만 63개라는 겁니다.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첫 디지털 치료제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페어테라퓨틱스가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해 개발한 니셋이다. 인지 행동 치료 유발하는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 교정하는 치료법을 통해 약물 중독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로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환자 치료용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디지털 신약이다. 리셋 외에도 FDA 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제는 63개에 이른다. 알코올 의존증, 불면증, 그 과잉 결핍 뭐 행동장애, 정신질환뿐 아니라 당뇨병, 근육통 등 신체와 치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암 환자 예후 관리까지 가능하다. 이 뭐 디지털 치료는 알코올 의존증,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과잉 결핍 행동장애, 그 다음에 당뇨, 근육통이 이르기까지 그건 물론이고 암 환자의 예후 관리에도 이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디지털 치료제 관련 논의가 늦다. 현재 에임메드, 웰트, 라이프시멘틱스, 하이, 뉴넵스 등 5개 헬스케어 기업들이 임상 단계를 밟고 있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1호 디지털 치료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디지털 치료와 상반 관계가 높은 게임 업계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8월, NC소프트라는 그런 그 IT 기업 있잖아요. NC소프트는 올해 3월 중앙대병원과 디지털 암 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8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와 산학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 존 도란 한국 조지 메이슨 대 교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게임은 디지털 치료제의 훌륭한 파트너라며 VR 기기 등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게임의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효능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원격 진료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지금 5G로 고속 인터넷 5G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G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앱을 접속하고, 그래서 앱에서 뭐 투약 시간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또 뭐 지정된 의사와 뭐 어떻게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뭐 원격 진료라는 거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디지털 치료제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중앙대에서 만든 알라브라는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까지 이제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 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으로 병을 고치는 디지털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리딩을 하다가 꼭 그 끝에 가서 내 얘기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그 앵무새처럼 기사만 리딩하는 것이 아니고, 리딩을 한다면은 내가 느낌, 나의 경험담 이런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도회지로 이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시골 출신이 도회지 오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나도 해봤어요. 장사도 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뭐 공장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공장 다니고 노가다 할 때, 예전에 그 장사하고 공장 다니고 노가다 할 때, 그때는 말이죠, 굉장히 그 일하러 직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오로지 이제 그 된다는 거는, 내가 장사할 때는 말이죠, 장사할 때는 이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삐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삐삐 아시죠? 삐삐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 삐삐라는 걸 허리춤에다 찹니다. 그러면 허리춤에서 삐익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삐삐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발신자 누가 그 신호를 보내는지 발신자 전화번호가 뜹니다. 발신자 전화번호가 뜨면은 그 전화번호를 보고선 공중전화에 가서 그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니, 나한테 삐삐를 울렸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삐삐를 울렸나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장사할 때는. 그러나 그 후에 이제 한참 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직장에 나가면 아무리 뭐 그 노가다를 한다 그래도 직장은 직장이니까, 직장에 나가면 세상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그런 고립감을 내가 심하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그런 그 고립감을 심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가방에다 넣고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그리고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하고,
내가 전날 그 유튜브에 올렸던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올렸던 동영상도 내 스스로 또 볼 수가 있고 남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도 볼 수가 있고 또 뉴스도 볼 수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랬던 시절에는 직장에 출근하면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공장 가서도 언제든지 시간 나면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세상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과 내가 이렇게 언제든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그 안도감 같은 것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내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공허했습니다. 이 지나간 시절을 내가 돌이켜보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공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적 공허함, 이런 걸 메꾸기 위해 가지고 그 쇼핑 중독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빚을 많이 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빚이 계속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태까지 현재까지 와가지고 급기야는 개인회생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갔었든지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고립감이 안 들어가서 그 쇼핑 중독증이 사라졌어요. 이 정신적으로 공허한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실제 내가 그 노가다나 이런 그 공장에 나가도요. 어떤 내가 직장에 어떤 그 정의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장에 나가면 정을 붙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내가 노가다나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살으니까 정이 안 붙는 거야. 직장이 정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죽지 못해 일이라고 고립감을 갖고 이렇게 난 내가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구나 이런 고립감을 갖고 그런 정신적 공허함을 쇼핑 중독으로 내가 메꾸려고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내가 개인회생까지 오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디를 갔든지 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고립감이 안 들어가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고립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그 쇼핑 중독을 계속 해놨습니다. 내가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 근데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 그 나는 언제든지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내가 느끼는 게 이 스마트폰만이 아니고 이 워치를 차고서 내가 추석 때 이제 또 고향 강원도를 가려고 이제 고향을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 고향을 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을 떠날 때는 서울시청에서 문자가 와요. 오늘 코로나 환자가 얼마다. 그러니까 당신도 마스크 잘 쓰고 다녀라.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이런 문자가 서울시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을 땐 그런 서울시청에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서울을 벗어나서 춘천에 오면 춘천시청에서 또 문자가 옵니다. 오늘 강원도 춘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문자가 와요. 그럼 춘천을 벗어나서 인제를 간다고 합시다. 내가 인제에 있다 하면은 인제 군청에서 또 문자가 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인제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다.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인제를 벗어나서 또 속초를 간다고 합시다. 속초에 도착하면 속초시청에서 또 문자가 옵니다. 오늘 몇 시에 속초시에는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강릉에 가면은 강릉시청에서 또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워치를 차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나는 세상과 연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 위안 같은 것을 위로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 보세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땐 서울시청에서 문자가 오고, 어? 춘천에 있을 땐 춘천시청에서 오고, 인제에 있을 땐 인제군청에서 문자가 오고, 어? 내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그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문자가 오더라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초연결인 겁니다. 내가 가는 대로, 어? 내가 다 이렇게 그 행선 다니는 대로 이 그 위치가 알려지는 것 알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위치를 내가 돌아다니는 위치를 통신사에서 다 파악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당 관청에서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누가 아이고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응?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걸 몰라야 되는 원칙이지. 어. 강원도 인제가 있으면 인제군청에서 문자가 오고, 춘천에 가 있으면 춘천시청에서 문자가 오고, 어? 국민이 이 관공서한테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관공서가 내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어? 유급한 상황이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도움을 받기가 쉽다는 얘기죠. 내 위치가 공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내 위치가 공개가 되는 거니까 내 위치가 공개가 된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강원도 어느 인제 어느 가 있다. 인제군청에서 문자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 있든 간에 내 위치가 추적이 되는 겁니다. 내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다가 어? 불량배들한테 둘러쌌다. 동네 깡패들한테 시비를 당하고 있다. 이러면 위치를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버튼이 있어요. 버튼 빠르게 세 번만 누르면 즉시 119 범죄 신고로 119나 112에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전은 내가 한 달에 1만원 2만원 그 여러분 한 달에 만원 2만원 아껴서 뭐 부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쫀쫀하죠. 한 달에 만원 2만원 아껴서 뭐 부자가 되겠어요? 근데 예전엔 내가 그 한 달에 만원 2만원을 아끼려고 알뜰폰이라고 있잖아요. 알뜰폰 업체에다가 그 개통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그래가지고 알뜰폰 업체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알뜰폰 업체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건 KT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KT에서 그 KT의 그 망을 임대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알뜰폰 업체에 가입하면은 위치 추적이 잘 안 된다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알뜰폰 업체에다 가입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그 유급한 상황을 당했다 해서 112에 119라든가 112 신고를 해도 그 전화를 받는 그러니까 그 전화 유급한 전화를 받는 경찰서라든지 소방관서에서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가 걸려온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있느냐 위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알뜰폰 업체 가입자는 위치 파악이 잘 안 된다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부터 내가 다 KT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 달에 만 원, 2만 원 아끼려고 그러려고 내가 알뜰폰은 가지 않습니다. 위치 파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을 경황에 다다랐을 때도 그걸로 해서 살아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불량배한테다 당했다 하면은 즉시 범죄 신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 이런 얘기죠. 범죄 신고라면 범죄 신고가 범죄 신고를 받은 그 경찰서라든가 관공서에서 내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 위치가 내 위치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죠. 이 괜히 주먹을 주먹자랑하고 힘자랑하고 껄렁껄렁하는 그런 그 깡패 성향을 지닌 그런 애들이 많아요. 뭐 공장에 가도 그렇고 노가다판에 가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힘자랑하려고 남을 뒤들여 팰라리고 이런 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민이 경호 일일이 뭐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려면은 뭐 정말 한 달에 아무리 못 줘도 한 400만 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아 경호원을 쓰려면 뭐 사람이야 많죠. 많죠. 지금 용인에 뭐 용인 유도대학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예, 체육대학인지 하여튼 그렇게 근데 걔네들 보면 이 체육대학의 학생들 그 보면 말이죠. 이 체육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180이 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단 말씀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렇게 자기가 어딘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 있든 간에 자기가 내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한국일보에 올라온 게임으로 병 고치는 디지털 치료제 세상이 온다라는 기사를 리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